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하고 로마하고 과연 관련이 있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하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 12항에 보면 베드로가 첫 번째 청사는 안디오키아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디오키아다. 그렇다면 자, 그다음에 이거는 좀 숫자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좀 머리가 아프긴 아픈데. 교회가 지상권을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안디오키아 교회가 그분이 개척했으니까. 근데 이주로 이주함으로 그와 함께 했던 영예가 옮겨졌다고 한다. 언제? 그리고 언제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이런 특권이 인간적인지 실제적인지 두 가지 모두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하나의 서론인데요. 요 밑에 보고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요, 그 밑에 것부터 보고 올라오겠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어서 교회를 다스렸다는 기록은 없다. 역사 증거가 없어요. 단, 유세비우스가 하는 말입니다. 그 역사가지요. 요셉에서 교회사를 쓴 사람이죠. 최초의 교회 역사가 콘스탄티누스 생애도 쓴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리오스의 친구, 우리가 반삼일체의 아리오스가 나오는데 아리오스의 친구이기도 한 사람. 그가 하는 말이 이제 역사가가 베드로가 25년 동안 로마 교회를 다스렸다고 한다. 25년 동안 자 이걸 숫자인데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20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다. 누가? 베드로가 있었다는 거죠. 유시비우스라는 말이 25년 동안 있었다고 하고, 로마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이렇게 했다. 이 말을 하는 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의 글에 의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20년,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는가, AD.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37년일 것 같아요. 왜냐면 4년에, AD 4년에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으니까. 뭐 태어났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37년, 뭐 대략. 20년 후에 플러스 합시다. 20년. 그러면은 57년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57년, AD 57년에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디오키아에 갔다. 그러니까 57년에 목회하고 안디오키아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안디오키아, 안디옥입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7년 내지 25년을 거했다고 한다. 근데 네로 황제 시기에 베드로가 죽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로마에서 있을 때 네로 시기에 죽었대요. 네로가 언제 황제가 되어졌냐면 그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54년에서 68년이잖아요. 54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68년에 죽거든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57년까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안디옥에 몇 년이 있었느냐? 7년 내지 25년이 있었어요. 그럼 25년이라면 틀린 거겠죠? 말이 안 되니까. 그럼 7을 더해봅시다. 플러스 7. 그러면은 64가 되겠죠. 그럼 여기 딱 떨어지겠죠. 54년에서 네로가 68년까지 목회한다. 정치하다가 자살해서 죽으니까. 그래서 7년을 안디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 64년에 이제 베드로가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가 뭐 언제 죽었는지 모르고 하니까 죽었겠죠. 네로가 죽기 전에 죽었다. 이렇게 말이 되겠죠. 근데 이 말이 가능할까?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말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맞으면 7년간 있었다. 안디옥에 딱 7년이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년 후에 로마로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간 있다가, 3, 4년간 있다가 네로에 의해서 죽었다. 이제 이래 돼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베드로가 언제 죽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로 시기에 죽었다는 것만 오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거한 지 20년을 빼면 17년이 남고, 이제 그는 제가 이제 계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쭉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위에 정인 것은 틀린 셈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그곳에 도착하기 전 4년 전에 있었는데 왜 베드로를 안 만났을까? 로마서에. 그러니까 63년에 왔잖아요. 지금 7년이라고 했을 때, 안디옥에 7년이 있었다고 했을 때 64년에 베드로는 로마에 온 거거든요. 그리고 68년에 그는 죽어요. 그러면 이제 4년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그곳에 로마서를 이제 쓰기 전에 그가 이제 그 전에 그가 글을 쓰거든요.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쓰거든요. 예. 네. 근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7년 그 했다는 말도 안 맞는 거예요. 25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미 틀린 이야기. 그래서 베드로 뭐 지금 뭐 베드로 바티칸의 밑에 뭐 베드로 시신이 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처형 당해 그 처형 장소거든요. 그 중에서 무슨 DNA 검사를 했는데 베드로의 DNA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카페테리아에서 이야기할 때 강의할 수도 있었죠. 아우구스티누스 뼈가 아직 있잖아요. 해골하고 다 있거든, 시신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목회한 것은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것에서 그분만 있어도 아니다. 지금 이레니우스와 같은 사람들은 두 분이 같이 목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저서들을 볼 때는 정확하게 지금 이게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서 안디오키아에서 로마로 지상권이 옮겨졌다고 가정해보자. 왜 안디오키아는 두 번째 그런 위치로 올리지 않는가? 알렉산드리아는 어떻나? 예루살렘과 에베소서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목회했으니까 그 지상권을 베드로의 목회지인 로마가 차지해야 한다. 이 말이 뭔가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틀렸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